당근은 그냥 넣는 것보다도,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, 그냥 넣는 것보다도, 뭐, 꽃당근이라고 있어요. 중식에는요. 꽃당근을 파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꽃당근을 안 파고요. 꽃 위에 있는 나비를 파겠습니다. 나비요? 네. 가능해요? 아, 그럼요. 네, 금방 나옵니다. 와, 아니, 꽃당근 위에 있는 나비를 만든다고요? 어떤 모양이 나올지 기대되네요, 진짜. 와, 정말 기대가 큽니다. 어려운가요, 이 나비 모양 내는 게? 아, 쉬워요. 조금만 연습하면은요. 아, 그러면은 이 저희 니아오 요리단 보시는 분들도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? 네, 뭐 가정집에서는 꼭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네. 칼집만 살짝만 넣어줘도 모양이 뭐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 같은 게 나오잖아요. 예, 그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. 그 셰프님께서 칼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모양이 나올지, 어떤 요리가 나올지 그게 너무 궁금해져요, 정말. 얼추 모양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?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된 거예요. 다 됐어요? 네, 이제 이거를 네. 이렇게 썰어주시면은요, 나비 모양처럼. 어머, 보이세요? 나비야, 나비야. 우와, 중식 요리를 만드는 와중에 나비 같은 생이 됐네요. 네. 대단하십니다. 와. 이런 모양도 있고요. 네. 뭐 다른 모양도 있는데, 네. 이제 실물 같은 나비 모양도 있는데, 그런 건 이제 데코레이션 같은 데 할 때 사용하면 돼요. 그렇군요. 그런 건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